야, 그림 이쁘네. 다 한 거야? 네. 저도? 아니 아니다? 없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됐지? 네. 보아야, 네가 어디 네. 앉는 게 좋아? 저 상관없어요. 네가 인성이랑 마주 보는 게 좋아, 옆에 앉는 게 좋아? 빨리. 빨리. 무슨 느낌이 좋을까? 인성이 옆으로 보는 게 좋아? 그게 왜 중요해요? 아니. 아니, 이왕이면. 뭐가 날 거? 이게 날 거 같아. 이게 날 거. 저 선배님 마주보고 앉을게. 나를 마주봐? 국물 어디 있어? 국물 한번 끓일까? 어, 그 여기서 어차피 끓이면 되니까 가져갈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 어, 감사합니다. 얼른 가면 돼. 일로. 오. 요거 팩이네. 국물 팩? 조셰프님 이거 안 써? 그게 없어가지고 못 써. 감사합니다. 단가가 안 나오거든. 자, 오늘은 또 뭐? 말패유? 뭐? 말패유? 뭐? 말래? 밀패유? 밀패유? 밀패유. 수고했어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했어요. 이거는 샤브샤브처럼 먹는 거야? 네. 근데 이게 의외로 손이 많이 가요. 아니 손이 많이 가게 생겼어. 이건 의외가 아니고. 이렇게. 네, 소스 살짝 이렇게 올려서. 소스랑. 그래. 이런 거지? 또 뭘 몰라. 아유, 잘 됐네. 뭐야, 오늘 좀 힘들긴 했지? 아니요, 즐거웠어요. 거짓말 하지 마. 이건 좀 뻘쭘했지, 뭐야. 아닙니다. 아니. 만약에 일이 많이 없었으면은 그래도 어색할 수 있었는데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빴잖아요. 그래서 정신도 없었고 시간도 진짜 빨리 갔어요. 그래서 내일은 좀 더 좀 가혹하게 일을 시킬까 생각 중이야. 어때? 정말 좋은 건 네가 8시까지 있었잖아. 제일 좋아. 내 팬이라며. 아, 그렇게 싫으니? 아, 만나보니까 아니야? 아,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? 팬은 팬으로 남아야 되는데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요. 하루가 적당한 것 같아요. 정말. 팬인 걸 떠나서 오늘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. 생각보다. 아, 오늘은 저거 눈을 치워서 그래. 아침에 힘을 다 썼나 봐요. 거기서 너무 힘을 뺐어. 그래서 아침에 메롱이야, 지금. 우리가 사제 음식 먹인 거야. 사제 음식. 그렇지. 근데 다 엄청 친한 지인분들이시다가 저 너무 뜬금없이 와서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? 아, 전혀. 우리는 불편한 게 없는데. 네가 혹시 네가 불편할까 봐 그게 좀 많이 신경 쓰였지.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고 너는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인데. 근데 되게 화천 주민 같으셨어요 오늘. 그래 이제 이건이... 뭐 다 그래. 네. 너 남자친구 만났을 때 너 네가 찼어 네가 차였어. 갑자기. 갑자기 보통. 남자친구 만날 때요? 차이기도 하고 이별 통보하기도 하고. 너는 이게 다 이게 많이 받아주는 편이었어? 아, 저는 받아준다고 받아준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바쁘니까 일하면서 상대방한테 늘 어쩔 수 없이 소홀 했었나 봐요. 되게 속 좁은 놈을 만나. 아, 진짜 가만히 못하겠네, 정말. 만나. 아, 진짜 가만히 못하겠네, 정말. 아유, 데리고 와. 뭐. 누구야? 뭐 하는 놈이야, 그거? 저요. 어? 안녕하세요.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, 누가. 뭐 하는 놈이야, 그거. 응? 별꼴이야. 선배님은
그러면 첫사랑이랑 결혼하셨죠? 아, 본의 아니게. 완전 멋져요. 진짜 짱이세요. 뭐 그냥 계속 뭐 나쁘지 않고 좋았었으니까 그냥 만난 거지. 애기들 몇 살 몇 살이에요? 애기들? 애기가 아닌 하나가 있고 진짜 애기들은 초4, 초2. 요즘 진짜 형을 보면서 수진이 뭐 그리고 태은이 맞죠? 그러니까 아빠를 대하는 모습이 마치 연애했을 때 느낌이 드는 거야. 아빠랑 연애하고 있는 것 같아. 오빠 술 먹지 마. 일찍 들어와. 어디야? 왜 일찍 끊으려고 해? 막 이렇게 연애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, 아빠랑. 그렇지. 엄마도 아무 얘기 안 하고. 맞아요. 저희도 그랬어요, 아빠한테. 지금도 아빠 볼에 뽀뽀하고. 어머. 배정 가면은 아빠 옆에서 자고 싶어서 야. 계속 붙어있고 근데 아빠가 막 떼내려고 하는데 그런... 아빠가 옛날 어렸을 때도 자주 그렇게 막 이뻐하고 그랬어? 네, 유대관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아빠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저도 그렇지. 편하게 아빠를 계속 그렇게 대하면서 성인이 돼서까지 이렇게 관계가 좋은 것 같고. 딸 키우는 아빠들은 그거가 제일 부럽지 뭐. 근데 나는 가만 보면 내 부모와 그런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물론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. 근데 환경이 좀 그러지 못했어, 나는. 나는 돈을 벌었어야 됐고. 그렇잖아요. 좀 빚을 갚아내야 했었고. 생활 전선에 좀 뛰어든 기분이라. 그러면서 조금 그게 참 좀 부럽지, 그런 모습들은. 보아 얘기를 들으면 아유 뭐 이렇게 난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근데 좀 어색한 거야. 어색해. 아까 진짜로 그 여행지 여기서 알바하는 사람들이 갈 때 꼭 그 얘기 하더라고. 아 이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주머니가 기타가 있었는데 그것만 들으시다 해가지고 흥경님인데 초대 가수는 아주 잘 지내겠네. 네, 너무 좋아요. 그래, 그 자매가 참 좋다. 자매끼리 참 너무 친해. 자매끼리는 못 커지는 막. 근데 우리 가고 나면은 다시 또 만진들 오셔서 뭐 계절하면서 그대로 나갈 테니까. 감사합니다. 나갈 테니까. 감사합니다. 근데 선배님께서 추우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난. 별로 안 추웠었지. 그래도 따뜻해. 감동 파괴자야. 아, 뭐 좀 해보려는데 감동 파괴자. 난 정말 팬 아닌 걸로. 고추장스럽다 이거. 걸리적거리게 왜 옷을 추는 거야. 추워하는 것 같더라고. 아, 내 눈치가 좀 없었지. 미안. 아니야, 더 따뜻해요. 넌 좋아하는 가수 있어? 저는 옛날에 박효신. 뭐 들을까? 야생화? 제일 좋아하는 거. 좋아요. 야생화. 야생화 제일 좋아? 와서 느끼는 건 내가 점점 야생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. 예를 들면 뭐 김치를 내가 혼자 담글 수도 없는 거, 감도 스스로 못 담고. 이게 생활이잖아. 근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. 길들여져 있던 거죠. 내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사회적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지. 요번에 최고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은 막 고속도로 깔고 막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지금 계시더라고. 저거는 어떻게 깔지? 저분들은 어떻게 살지? 이런 걸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어. 만약에 고속도로라고 그러면 한 3년, 4년을 해야 된다는 거야.
그러면 집을 못 들어간대. 그 지역에 살아니까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사하시면 여기에 임시 작업실을 만들어서 그걸 하는 거야. 그런 일도 있구나. 저도 이렇게 눈 많이 오는 요즘은 그냥 밖에만 나가면 다 길이 녹아져 있는 게 이렇게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으니까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. 저 그래서 아까 막 치우고 있었잖아요. 같이 온 스텝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아 언니 눈이 좀 펑펑 내려서 예쁘게 내렸으면 했는데 덜 내렸다는 거예요. 창문 밖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더 예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. 또 저걸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해야 될 사람이 있고. 야 이거 예술이네. 가지 수는 뭐 한 11가지 되는데 낱개도 놓고 있는 것도 있어서. 이쯤 되면 봉화는 그냥 간 거죠? 뭐 9시에 나오라고 밥 해주라고 나오라고 했더니 지금 생각하면 우리를 어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. 시간을 이렇게까지 잘 지킨다고? 아이고 왔네. 아유 간 줄 알았잖아. 간 줄 알았어. 걱정했네. 몇 시에 나오셨어요? 우리 7시 반 나왔지, 7시. 저보다 늦게 나오신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? 아니, 너 9시에 나오라고 한 거지. 9시에 와서. 우리는 밥 차려달라고 그런 거였지. 죄송해요, 빨리 할게요. 아니야. 안 놔준다, 안 놔줘. 야. 그 달래 된장찌개? 냉이 된장찌개요. 아, 냉이? 와 괜찮았어? 잠 거기? 저 완전 푹 잤어요. 어제 진짜 아픈 없어? 개운하게 잤어요. 아픈 데는 없어? 네. 괜찮은데요? 근데 여기 공기가 좋으니까. 아 그렇지. 고생은 많이 하긴 했나 보다. 푹 자고. 뭐 줄 거야? 아닙니다. 신경 쓰지 마세요 선배님. 오케이. 잘할 수 있어요. 신경 끌게 그러면. 넣어줘? 네. 감사합니다. 거기 홍게를 넣었어? 까줄까? 양 아니요 괜찮아요. 근데 양파가 얼었어요. 어? 추워서 그래? 그런가 봐요. 많이 추웠지 밤새. 양파 얼었어? 네. 양파 바짝 마른 거 줄까? 아니요 괜찮습니다. 괜찮아? 어차피 물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? 이거 쓰든지. 이거 아니요, 쓰든지. 구운 거. 구운 거 줄까? 바짝 말랐지. 구웠는데 괜찮아요? 아 괜찮아. 그거보다 낫지. 링도 있어 양파 링도. 없는 게 없네요. 맛있겠다.
그쵸? 어. 다행이다. 계란 후라이 할까요? 그래, 내가 해줄게. 그거. 아, 제가 하겠습니다. 이거. 어우, 계란 후라이까지. 와, 맛있겠다. 자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네, 칼칼하니. 오, 맛있네. 이야, 잘한다. 아, 다행이다. 이야, 이거 맛있다, 진짜. 잘하네. 라면 두 개랑 핫바 하나 먹을래? 네, 라면 두 개랑. 뭐야, 핫바 두 개. 핫바 두 개? 어. 그러면 라면 드시고 핫바를 나가실 때 드시면 나을까요? 네. 어, 라면 드시고 나가실 때? 네. 어? 따뜻하게? 네. 디저트로요? 야, 보아야, 이거 잘 그렸다, 핫도그. 잘 그렸지? 이거. 옆에서 보고 따라한 거잖아요. 너, 얘가 요런 센스가 좋더라고. 야무지네? 응. 원래야 야무져요, 그 백종원 보면. 이거 아니지. 여기를 어떻게 하면 구울 수 있을까요? 핫바 지금 드릴까요? 응. 심심하시면? 아, 예, 지금 주세요. 예. 응. 근데 다 먹었어. 잘 먹을게요. 너무 맛있어. 우리 보아가 마지막까지 하얗게 불태우고 가는 거야. 아주 학을 띄고 가겠는데. 어? 아니에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오늘 우리 저기 얼음판 위에 걸었던 게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. 다행이네. 아, 옷이랑 네. 아. 감사합니다. 자. 뭐 차에서 뭐 먹으면서 갈 만한 거 뭐 가져갈래? 과자. 뭐 과자요? 어. 우리가 뭐 줄 수 있는 거 없고 뭐 아이스크림 하나 빨고 가든지 뭐. 보아는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한대요. 그래? 그럼 뭐. 이가 시려가지고. 네, 이가 시려요. 아, 맞아. 어저께 그랬지. 이거 뭐 이런 거. 다 담아. 아, 좋아요. 두유. 어. 아, 그래. 감사합니다. 마지막 하루까지 선배님들 수고하세요. 그래. 네, 멀리 써야지, 나오시지 마스크. 마세요. 엄마야! 인사해! 인사해, 이제. 갈게! 아, 또 뭐야, 또. 갈게! 안녕! 그렇지. 잘 가! 네, 수고하세요! 바이바이! 고마워, 고마워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안녕! 다음번에 또 올 수 있어! 아, 네! 어! 들어가세요! 안녕! 아이고야, 시원하다. 오늘 날씨 엄청 좋다. 그러니까요.
바이바이.